제가 군에서 제대했을 때인가요? 79년도에 첫 영화가 꽃밭의 나비라는 영화인데요. 사실 마지막 휴가 나와가지고 이 영화를 찍었어요. 그때 첫 데뷔했던 친구가 이미숙 씨였어요. 네. 그때 이미숙 씨하고 저하고 김홍창 감독님 공인이셨지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머리가 안 어울린다고. 그때 저야 뭐 휴가 나온 그 기간이니까 가발만 쓰면 됐죠. 그리고 이미숙 씨도 가발 쓰고 진지한 장면에서 서로 킥킥대고 웃다가 야단 혼쭐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저기 김창 감독님의 그 영화는 모모는 철부지였어요. 거기는 브래드의 노래가 실렸었죠. Everything I Am. 네. 그게 저 갈매기의 꿈이었고, 그 다음에 또이 곡을 많이 청해 주셨어요. Tongue Between Two Lovers. 가슴 아픈 추억이라고 해서 제가 드렸는데, 김일숙님이 청해 주셨습니다. 고등학교 때 김기덕님 2시 데이트였나요? 아니, 아니야. 김광한님의 방송이었던가요? 거기서 들었었어요. 김광한, 네. 아, 이분도 고인이 되셨구나, 벌써. 오래전 이야기인데요. 당시에는 번안가요로 1절을 한국어로, 뭐 2절 영어로 막 섞었어요, 제가. 너무 좋았습니다. 흰눈이 내리던 겨울쯤이었을 거예요. 추억을 소환해 주세요. 김일숙님은 저를 딱한번 모셨다고 하네요. 잠실에 있는 어느 그 냉면집, 혹시 저기 아니에요? 저 김치찌개집. 아마 어디 있었겠죠. 맞아, 냉면집이었다니까 그게 맞을 거예요. 그때 아기였던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뭐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쳤나 봐요. 이거 어떡하지? 제가 뭐 잘못한 건 없죠. 그래서 아기들 좋아하는데 아기들은 저 장수 안 그리고 정말 울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 저는 환영합니다. 그거 막으면 안 돼요, 막으면. 앞길을 막는 거예요. 그게 자연현상이잖아요. 안 그래요, 교수님? 맞죠? 네, 자연현상이에요. 그래야 아이들한테 건강에도 좋고요. 그 아이들의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예요. 인생을 초기에 바로 잡아고 세워놓는 겁니다. 김일숙님, 요즘도 계속 열심히 해금 연주 하시죠? 기타 치시고 또 노래도 불러주시고 계시죠? 네, 잘 듣고 있습니다, 제가. 그 개여울이라는 곡도 제가 들었어요. 네, 드릴게요. 오랜만에 제가 나왔던 영화 그 모모는 철부지의 OST입니다. 가슴 아픈 추억 이렇게 해서 불려드렸고요. 원곡하고 섞어서 드리겠습니다. 원곡의 주인공은 피터 폴랑메리의 피터 야로우가 곡을 썼고요. 부른 가수는 네, 메리 맥 맥그리거입니다. 아, 맥그리거래요. 맥도날드 다니고. Tongue Between Two Lovers. 드리겠습니다.